네, 자 이번에는 세계 곳곳의 이슈들 알아보는 세계는 시방, 네, 새시방 시작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약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카자흐스탄 얘기 좀 해야겠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어지고 있고 유혈 진압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카스피해 연안 유전지대인 망기스타 우주 도시 자나우젠에서 예. 이달부터 차량용 액화천연가스 LPG 가격이 두 배로 인상되면서 시위가 촉발이 됐는데요. 네. 여기서만 이제 시위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 알마티와 또 수도 누르술탄을 비롯해서 전국 주요 도시들로 지금 다 확산이 된 상태입니다. 예. 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LPG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가격 상한제를 폐지하자 이 가격이 하루아침에 거의 갑절인 1리터당 120 텐게, 약 네. 330원으로 뛴 건데요. 네. 이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저렴해서 시위가 시작된 망기스타 우주의 경우 LPG가 차량용 연료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 다른 지역도 사실 네. 가격이 저렴한 LPG 개조 차량이 많아서 LPG 가격이 오르면 바로 물가 상승으로 직결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위가 격화되니까 지난 4일에 카심 조마르트 토카이프 대통령이 가스 가격 인하하겠다면서 시위 달래기에 나섰지만 오히려 더 격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 시위대는 가스 가격 인하 이외에도 복지 개선, 내각 사퇴 요구에 이어서 각 지역 대표 직선제 등 점차 정치적 요구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LPG 가격만이 아니고 다른 쌓여있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진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각이 사퇴하고 그리고 비상사태 선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토카이프 대통령이 일단 내각 사퇴안을 수리를 한 상태고요. 예. 알리안 스마일로프 제1부총리를 총리 권한대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꾸려지기까지 그대로 기능을 수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보다 앞서서 5일 새벽 1시 30분을 기해서 시위가 가장 심각한 알마티와 망기스타 우주에 오는 19일까지 2주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예. 이날 저녁에는 비상사태를 전국으로 확대 발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통행이 금지되고요. 예. 뭐 당연히 파업과 집회 및 대중행사 등 도 할 수 없고 도시 출입도 제한이 되고 있지만 이 비상사태와 상관없이 예. 시위대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그 제가 그 유혈 진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당연히 그러면은 그 사망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알마티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예. 일단 시청과 또 대통령이 알마티에 올 때 머무르는 시내 관저 등에 난입을 하고 또 다른 도시에서도 관청을 공격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 시위대를 배후 세력에 의한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청사가 있는 지역에서 대테러 작전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0명 이상이 다쳤고요. 예. 수십 명이 사망, 또 시위 가담자 2,298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그러니까 현재 카자흐스탄 인터넷과 메신저, SNS 등이 지금 다 차단이 돼서 현재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카자흐스탄 정부 발표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항상 뭐 시위 일어난 배후 세력에 테러리스트가 있다. 이런 얘기 보통 독재정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이례적이라면서요? 네. 앞서서 그 앵커께서 네. 독재정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카자흐스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독재정권이 계속 이제 좀 집권을 하고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예. 소련이 해체된 후에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예. 나자르바예프 누르술탄 대통령이 독재를 했거든요. 오랜 집권 기간 동안 자신의 정적들을 거의 다 제거를 했고요. 예. 헌법으로 자신의 지위를 보장해 놓을 정도로 카자흐스탄을 사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카자흐스탄 국민회의의 종신의장, 국가안보회의의장, 누르호탄당, 여기가 집권당이거든요. 여기 예. 의장, 헌법위원회 종신위원,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공식 이 지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법적 지위는 헌법 개정이 이후에 되더라도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마저 헌법에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
그런 지휘 처방까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꼼꼼하게 자신의 지위를 다 보장을 해놓은 건데 예. 따라서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철저하게 여론 조작을 했고요. 시민들의 관심이 정치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전략들에 의해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통제된 생활을 수십 년간 해왔고 이번처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혀 터져나올 수 없었던 환경에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사임 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체제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민주화에 대한 열망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자, 이 상황에서 지금 LPG 가격이 두 배로 뛰어오른 겁니다. 자, 이걸 계기로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세력의 장기 독재와 부정부패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심화된 경제 위기 등에 대한 국민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했다. 이런 분석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러시아군 투입 얘기는 뭡니까? 아, 토카이프 대통령이 예. 이 소요 사태의 배경에 국제 테러 분자들이 있다면서 예.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 소련권 군사안보협의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CSTO. 네. 여기에 지원을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CSTO 의장을 맡은 아르메니아의 니콜 파시난 총리가 곧바로 평화유지군 파견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제로 현지 시각으로 6일 CSTO 평화유지군과 러시아의 공수부대가 지금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임무 수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말로는 카자흐스탄의 주요 국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질서 회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외국 군대가 투입됐다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시위대에 대한 무자비한 무력 강경 진압 작전이 펼쳐질 수도 있어서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예.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해서 민간인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카자흐스탄의 자주권과 독립성을 존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고 미국도 카자흐스탄의 주요 기관들 장악하지 말라 이러면서 네.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시죠. 그 망언 여러 번 했던 그 하버드대 그 마크 램지어? 램자이어라고 부르고요. 램지어 네. 교수가 또 무슨 뭐 이상한 논문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에 국제법 경제 리뷰 온라인 버전에 예. 태평양 정쟁의 성계약이라는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을 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 5일 하버드대 로스쿨 홈페이지에 또다시 논문을 올렸어요. 예. 태평양 전쟁의 성적 계약 비평에 대한 답변에서 위안부 강제징용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대에 문서가 없다. 이러면서 한국 여성들은 계획적인 일본군의 강요에 의해서 강제로 위안소로 징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예. 이 램지오 교수는 강제징용의 근거가 오직 일본의 저술가이자 활동가인 요시다 세이지가 1983년에 펴낸 책 나의 전쟁 범죄밖에 없다면서 예. 위안부 논란은 요시다의 사기로 시작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는 한국 여성 강제징용설을 제기한 1996년 유엔 보고서는 상당 부분 이 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 요시다 본인이 제주도에서 직접 위안부를 연행했다는 경험담을 담은 수기였지만 요시다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책이 허구라고 밝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논문에서 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도 또 무슨 뭐 악명이 높은 분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문서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유일한 증거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 계속 바뀐다면서 예. 특히 이용수 할머니가 가장 악명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의 결별 과정도 거론을 했습니다. 또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인 일본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논란이 됐던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지난해 연구를 인용을 하기도 했고요. 예. 자, 이 내용이 그거였죠. 위안부 피해자가 당시 일본군을 상대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그 연구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더불어서 위안부 관련 서적을 출간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박유아 세종대 교수 또 예.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서 재판을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사례를 학문적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앞으로 또 이런 망언성 또 논문 또 낼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뭐 미쓰비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교수를 네.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예, 예. 네. 예,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캐나다 정부가 그 원주민 문화 말살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37조 원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4일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 단체인 퍼스트 네이션스와 이 37조 6천억 원을 배상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는데요. 예. 이 돈의 절반은 이 원주민 기숙학교에 수용됐던 피해 원주민 어린이들과 그 가족에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향후 5년 동안 원주민 보육체계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2007년에 퍼스트 네이션스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5년 만에 나온 합의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정부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보상에는 합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해 이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로 사용됐던 지역들에서 총 천여 구에 이르는 어린이 유해가 발견되면서 여론이 악화가 된 겁니다. 천여 구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원주민 기숙학교 이게 뭡니까? 이 캐나다는 1883년부터 1997년까지 전국에 약 139개의 원주민 기숙학교를 운영하면서 예. 이누이트를 포함해서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강제 격리를 시켰습니다. 이유는 캐나다 사회의 원주민을 흡수시키겠다면서 예. 기숙학교에서 원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금지하면서 백인 동화 교육을 실시한 건데요. 예. 이 모두가 원주민의 문화와 관습, 정신적 유산을 열등하다는 전제 하에 자행된 일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캐나다 정부가 이 원주민 기숙학교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 보고서는 캐나다가 원주민들을 문화적으로 학살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전염병과 또 신체적 성적 학대 등으로 최소 4,1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예. 뭐 이 숫자가 만 명에 이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시신이 아무렇게나 매장되기도 했지만 용광로에 던져졌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예, 아이 참 끔찍한 과거사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자 새시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